예수님. 네,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들어오기까지 100년 동안 박해를 받았습니다. 그래서 그 박해받은 분들의 피가 이 땅에 다 스며 있는데, 지난번에 우리 추기경께서 강론 중에 말씀하셨는데, 우리 명동 성당 벽돌이 그 순교자들의 피가 스민 그 흙으로 만든 벽돌입니다. 정말로 우리나라 박해가 끝나고 종교 자유가 생기면서 순교자들의 피로 이 벽돌을 빚어서 만들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생겼습니다. 그 성전이 생긴 지 120년이 되었고, 120년 전에 성당 세운 지에 얼마 안 있어서 한일합방이 되었죠. 그래서 일본 식민지 통치 기간을 지내고 해방이라는 아주 어려운 시기를 또 맞이했고, 또 전쟁을 또 겪었죠. 전쟁 때 어떻게 이 건물이 안 무너지고 남아있는지 기적 같은 일이에요. 네, 그때 많은 주교님들, 신부님들이 노력하셔서 폭격을 다 막았답니다. 그래서 그리고 또 민주화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위로와 희망을 얻었습니까. 그 우리나라의 여러 굵직한 역사 속에 명동성당이 늘 함께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어떤 휴식처, 또 기도하는 곳, 또 희망을 얻는 곳이었습니다. 명동성당 120년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나라에 베풀어주신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싶고, 그래서 그 많은 은총을 받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, 무엇을 해야 될지, 이런 것을 좀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는데, 오늘 이 공연의 마지막 부분에 약간 그런 이야기를 좀 합니다. 하여튼 여러분들 잘 봐주시기 바라고, 오늘 공연에 와서 이렇게 거의 재능 기부를 해주신 분들인데, 소프라노 강혜정, 보나, 그리고 발레리나 김주원, 힐데가르트, 그리고 피아니스트 노영신, 마리보나, 그리고 이 무대를 다 설치하고 이 앞으로 여러분이 보시게 될 이 성당 벽에서 오는 영상을 다 준비한 김용배, 요한 형제, 많은 재능을 기부해 주셨습니다. 너무 감사드리고, 오늘 또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와주신 우리 염수정 추희 형님과 또 유경천 주교님, 또 구요비 주교님, 정순택 주교님, 또 많은 신부님들, 또 많은 귀한 분들, 수녀님들,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 한 시간 반 정도 여러분들 좋은 공기 이렇게 마시시면서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Thank you.
Thank you.